안녕하세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이성효 리노 주교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많은 신앙 선조께서 오랜 박해 동안 목숨을 바쳐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가정공동체는 신앙이 이어지고 하느님의 참 사랑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와 함께 극단적 개인주의, 물질주의, 생명경시 풍조가 들어와 하느님의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공동체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73년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 보건법이 제정되어 생명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975년 춘계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직속으로 가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를 위해 대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는 생명운동본부를 설립하여 태아보호,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명수호의 날을 제정하여 한국천주교회 차원에서 생명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보편교회와 일치를 이루면서 가정성화와 생명수호의 발판을 다져왔습니다. 학술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발간하여 가정과 생명에 대한 교육이 사목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거리로 나가 생명 대행진에 참여하면서 생명수호와 낙태 반대를 대사회적으로 홍보하는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이후 낙태죄 효력 상실에 따른 가톨릭 교회의 생명수호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알리기 위해 생명을 위한 미사를 가정과 생명을 위한 축제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원교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전주교구에서 생명의 시작, 가정의 향기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대구대교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청년들을 위한 생명지킴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생명윤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롭게 성가정을 이루는 예비 부부를 위한 전국 공용 혼인 교리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여정 안에서 가정 성화와 생명 수호를 위해 보편교회와 함께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